전기를 이용한 효율적이고 획기적인 아이템들을 제조해왔던 독일의 쉐플러사 쉐플러가 이번에는 독특한 바이오 하이브리드 바이오 하이브로드 컨셉트 모델을 선보였다. 형태로 보자면 전기차와 전기자전거의 중간으로 두 가지 매력을 모두 갖췄다. 길이 2.1m, 너비형 85m, 높이 1.5m의 작은 크기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좁은 도로에서 유용하다. 투명 루프는 떼어 차체 아래에 수납할 수 있고 시트는 1+2 구조로 되어 있다. 영국 가디언지 더 가디언의 데미안 캐링턴 데미안 카릴링턴은 이 컨셉트 바이크를 직접 주행해본 후 매우 즐거운 경험이었다. 컨셉트 바이크는 일부 도시에서 초기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양산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. 하지만 이 회사는 전기차 레이싱 시리즈인 포뮬라 2 포뮬라 2 팀의 스폰서까지 자처하면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.